6월 볼만한 전시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하는 전시입니다. 바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유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인데요. 전시는 고양이의 매력을 보여주며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그림에 등장하는 고양이를 통해 과거 조상들에게 고양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고양이와 사람들의 관계도 다루는데요. 고양이 탐정과 고양이 잡지 발행인처럼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양이의 매력을 탐구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국 고양이 집사들이 공개한 반려묘의 사진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 고양이 자랑대회와 우리가 고양이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고양이 언어능력시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전시. 하지만 단순히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만을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수명 2-3년인 길고양이들의 삶과 아파트가 철거되며 남겨진 고양이들의 삶까지 고양이와의 공존을 고민하게 되는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전시회 방문에 고양이의 매력과 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전시는 동국미술관에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동학농민혁명인데요. 무려 1894년에 시작됐으니 100년도 훌쩍 전입니다. 양반과 평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첫 시도. 이때의 정신은 3.1운동,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무려 33명의 작가가 모여 다채로운 작업으로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표현하는데요. 7m짜리 화폭 위에 항쟁의 순간을 그린 그림부터 조각, 몰입형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70점을 만날 수 있죠. 특히 야외 전시 공간에는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대형 설치 작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오늘날의 평등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번 전시.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 참, 평등의 깃발, 당신의 손으로 체험에 참여하시면 내가 직접 만든 깃발을 작품에 꽂는 재밌는 체험도 가능한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늦기 전에 방문해보세요. 세 번째 전시는 송은에서 열리는 2인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결말과 아기자기한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의 매력인데요. 그런데 지금 아주 독특한 애니메이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탈리 듀버그와 한스 버그의 듀오 전시인데요. 이들의 애니메이션은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비주얼과 약간은 기괴한 모습들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 안에 내재된 욕망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들의 묘한 애니메이션. 나탈리 듀버그는 스토리를, 한스 버그는 짜임새 있는 음악을 담당하며 아주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지금 이들의 전시를 국내 최초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가 펼쳐지는 송은은 전시 공간이 아주 독특합니다. 덕분에 아티스트 듀오가 송은이라는 공간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신작을 만나보실 수 있죠. 갤러리 1층부터 3층, 그리고 지하로 연결되는 전시 동선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층과 2층에서는 듀오가 그간 제작해온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하 2층에서는 관람객에게만 공개하는 작품 속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네이버를 통해 도슨트 투어도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전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TKM 갤러리에서 열리는 윤영근 파리 윤영근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가가 있죠. 바로 윤영근인데요.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번 전시는 그가 파리로 떠났을 당시 화풍부터 약 20여 년간의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데요. 1980년 2월, 윤영근은 한국의 독재 정권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파리로 떠납니다. 그때 머물렀던 좁은 작업실에서 한지위의 물감을 묽게 스며들게 하는 자신만의 독보적 화풍을 만들어내는데요. 그의 작품은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과 땅을 상징하는 다색 물감이 천 혹은 한지위에 스며드는 형상입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눈처럼 보이기도 해서 작가 스스로 천지문 회화라 이름 붙였죠. 특별한 기교 없이 좌절 속에서도 묵묵히 그어내려간 그의 천지문은 수행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윤영근의 작품을 보면 왠지 모를 명상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도 그 이유에서죠. 이처럼 불안한 정세 속, 자신만의 좌절과 분노를 그림으로 승화한 윤영근 아베.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미공개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작업 방식이 궁금해졌다면 갤러리 2층에서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마지막은 간송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보화각 1938 간송미술관 재개관전입니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이 만든 미술관인데요.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38년에 만든 미술관입니다.
단송 전영필 선생은 문화재들이 국외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 하나둘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작품을 수집했죠. 그의 컬렉션에는 아마 모두에게 익숙할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호풍장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하나둘 3호와 지금 서울 성북동의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세웁니다.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의 보화가 잠시 문을 닫았던 이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공개 유물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작품을 살 때마다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꼼꼼하게 기록한 일종의 컬렉팅 장부인 일기대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송 전영필 선생과 교류하던 무명 서화들이 쓴 서예 작품과 1800년대 풍속 화첩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풍경을 그린 산수화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굿즈샵에서 간송 컬렉션으로 만든 마우스패드, 파일 등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으니 이것도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6월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가는 전시 발견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시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